포인트 23번째 데이터 분석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분석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는 우리 SQL 작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select from dual 이렇게 테이블을 셀렉트했을 때 뒤에다가 추가로 그룹 바이라든지 아니면 오더드 바이라든지 특정 구문을 추가해서 그 데이터를 정렬하고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group by 혹은 그다음에 having 그다음에 order by 구문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함수 유형으로서는 집계 함수, 그다음에 그룹 함수, 그다음에 윈도우 함수 이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는 OLAP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이 OLAP은 최근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죠. 이런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계 함수입니다. 집계 함수에서 그룹 바이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룹 바이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흔히 쿼리를 셀렉트 쿼리를 하나 했을 때 셀렉트 그다음에 뭐 여기 컬럼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프롬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에선 어떻게 쓰죠? 조건은 우리가 너무 크네요. 잠시만요. 조건은 where이라고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조건식이죠. 근데 우리 group by 뒤에서 조건을 사용할 때는 이런 wher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group by를 사용했을 때는 having이라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나 이제부터 이 group by에 대한 having절, 즉 조건이 앞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선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하고 해빙은 한 쌍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집계 함수예요. 집계 함수는 결국에는 뭐 통계를 낸다든지 어떤 수치에 대한 최댓값 혹은 최소값 그리고 이 수치의 개수 카운트를 사용하죠. 그리고 어떤 이 수치에 대한 더한 썸한 값 그리고 평균을 내는 값. 그리고 여기서 맥스하고 민,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뭐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는 묻는지 아니면 안 묻는지는 우리 시험 1회차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기존의 시험 유형에서는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는 나왔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계 함수를 사용해서 혹은 최댓값, 최소값을 출력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이런 시험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보는 시험인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않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밑에 보면 group by 구문하고 having 구문이 있습니다. having 구문은 where 구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집계 함수 구문을 적용하여 복수계의 계산 결과를 조건별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group by 뒤에 그다음에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group by하고 having은 하나의 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룹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뭐 유니온 오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뒤에 뭐 그룹 바이 롤업이라는 것도 사용했네요. 롤업은 뭐냐면 어떤 중간값을 계산하는 하나의 로직 혹은 하나의 함수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뒷부분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우리 뒷부분 한장 넘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롤업은 소개, 집게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소개라는 건 뭐예요? 합이죠. 결국은 썸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롤업의 사용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Select 뒤에 포함되어 있는 컬럼이 Group By 또는 롤업 뒤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만 숙제 쿼리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Group By 구문을 활용해서 계층 내 정렬을 사용 가능한 SQL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브. 큐브도 마찬가지예요. 큐브도 어떤 집계를 하는 그런 함수인데 여기서는 뭐다 차원 집계 함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소집계만 생성하는 롤업과 구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룹핑 셋 또한 뭐 소개 집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롤업, 큐브, 그룹핑 셋이세 가지의 함수는 우리가 소개, 즉 합계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합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함수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 개념적으로만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개념적으로만 알아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소개, 이런 합, 어떤 롤업, 큐브, 그룹핑 셋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함수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빼고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의 그 SQL문은 대부분 테이블 A 테이블 주고 B 테이블을 주고 두 개를 조인해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 이런 결과값을 출력하는 SQL을 작성하세요라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이 주를 이루는 게 거의 99%다. 그래서 어떤 소개라든지 큐브 그리고 뭐 롤업 그다음에 그룹핑 셋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SQL을 작성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시험에서는 어떻게 SQL문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체크는 해 주시되 가능하면 기존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SQL문을 작성하는 그런 능력들을 훨씬 더 많이 키워야 된다. 하지만 이런 롤업이라든지 큐브라든지 어떤 뭐 그룹핑 셋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묻는 문제는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SQL문 작성도 체득해야 되거든요. 내재화를 시켜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된다면 SQL문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SQL을 작성하는 거는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습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롤업 큐브, 그 다음에 그룹핑 셋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만 한번 체크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윈도우 함수는, 윈도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SQL을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어렵게 되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동안 SQL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SQL을 작성하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리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최근에 뭐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윈도우
함수라고 하면 보통 오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오랩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윈도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오랩이라는 이런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윈도 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파티션 바이가 중요하죠. 파티션 바이는 순서를 정할 대상을 지정하는 컬럼, 대상 범위의 컬럼을 설정하는 게 바로 파티션 바이. 그리고 윈도 함수에서는 5번 문구가 필수로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 함수에서는 이 파티션 바이하고 이 오버라는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는 오더 바이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윈도 함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SQL물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실습을 해보고 우리가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웹 환경에서 많은 SQL을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금만 구글링 해보면 그런 사이트는 쉽게 알수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SQL문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으면 활용하는데, 그 체득하는 그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윈도 함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랭크라든지 레그, 그 다음에 리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현업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23번째 데이터 분석 함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뤄봤는데, 데이터 분석 함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파트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냐? 바로 통계 함수 혹은 윈도 함수를 다루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사용된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개념적으로만 알고 가냐?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데이터 분석 함수가 나올 여지가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가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데이터 분석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 SQL문에서는 테이블을 서로 조인해서 사용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의 형식으로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함수에 대해서는 SQL을 작성하는 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대신에 개념적으로는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인트 23번째 데이터 분석 함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